개인이 꼭 가져야 할 보험은 어떤 것들인가요? 보험 종류와 가능성, 기능성, 득이 될 보험 세 종류. 보험 종류는 많고 뭐다 가입한다 그러면 좋죠. 근데 유지를 못하니까 골라서 해야 되는 거고요. 가장 많이 걸리고 걸리게 되면 후유장애 등으로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질병이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각각의 진단비가 필요합니다. CI 보험이라고도 하고 3대 질병 보험이라고도 하죠. 암 진단비 주는 보험 가입을 하면은 보통 특약이라던가 주계약에 같이 있어요.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이렇게. 보통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치료비는 국가에서 이런 중증 질환에 대해서 95% 정도는 내줘요. 보험 혜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진료를 받은 뒤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95만 원은 급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나는 5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산정특례 제도인데, 근데 이제 암 걸렸는데 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분도 관리소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기 아파트에서 네, 퇴직 처리하셨고, 뭐 뇌졸중 아시겠지만 중풍, 뇌경색 이런 거 오면은 손발에 마비가 되는데 일을 못 하잖아요. 옆에 이렇게 간병인이나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진단비로 그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쓰라고 미리 주고 그 지급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병에 걸리면 옆에 가족이 있어야 되죠. 요즘 좀 심각한 게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뇌졸중이 왔어. 뇌졸중은 보통 40대에도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40대부터.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데 이 보험금 청구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가족도 없어.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저도 없는데. 그리고 집에 화재가 나면 남의 집까지 피해를 복구를 해줘야 돼요. 내가 집주인이고 이 집에 세입자가 살았는데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화재가 났다. 이 연기 같은 거, 빌라 같은데, 아파트 같은데 다 올라가죠. 그을음 생기고. 그을음 묻은 거 어떻게 씁니까? 다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 지원해 줄수 있는 게 이제 화재보험이고, 내가 살든 세입자가 살든 가입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 시에는 운전자 보험인데, 뭐 그래도 운전 초기에는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초기에는 했는데 운전하다 보면은 진짜 이 이면도로라든가 골목길에 언제 아이들이 이렇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 잘. 저는 SUV인데 이게 또 왠지 좀 저거 하니까 좀 천천히 가잖아요. 이렇게 이면도로 같은데 골목길은 뒤에 따라오는 차가 있으면 또 빵빵 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속력 내면은 위험한 순간이 올수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차 사고 주행하려고 할때그 그런 보험이 아니죠. 운전자 보험은 내가 상대방을 중하게 만약에 사망까지 했다.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거. 근데 실비 우리 뭐 필수다 그러는데 요즘 필수가 아니에요. 국가건강보험이 대부분 보장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산정특례 제도로 뭐 뇌졸중이라는 이런 것까지도 다 국가에서 95%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희귀병, 난치병 이걸로 지정돼 있다 그러면 90%를 국가에서 준비를 해줘요. 나는 10%만 내면 돼요. 그러니까 2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나는 2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계산이 맞나? 아무튼 90%를 국가에서 해주고 암 같은 경우도 95% 내주니까
그 진단비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뭐 어떤 사람들 보면은 무슨 치료비 많이 나오니까 뭐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제도를 모르는 거죠. 그런 제도가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 나왔으니까 꽤나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뭐 집이 망한다, 암 걸리면 뭐 그런 사람들도 계시는데, 그런 거는 없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 낼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지. 실비 가입해가지고 보험료 5만 원, 10만 원씩 내면서 맹장 수술 한번 그 보장받아서 가입합니까? 그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하면 좋겠습니다.